여러분, 그다음에 거기에 그죠? 여러분 뭐 기초 강의는 여러분 다음 주로 끝나는 거 아시죠? 그죠? 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효 취소는 좀 건너뛰고 어디를 한 번이냐면 무효 취소 보관은 다음에 해도 되고 그죠? 물권법에 그 물권 한 보는데 물권 기본적인 거 그죠? 이번 달에는 뭐 베이스 까는 거니까 그지? 어디를 보냐면 219페이지 물권의 종류 한번 보는데 그지? 219페이지 물권의 종류 뭐의 종류? 물권의 종류 그지? 한번 보는데 물권의 종류 그지? 여러분, 물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물권은 몇 개로, 물권은 뭐를 물권이라노? 물건에 대한 권리, 그지? 간단하게. 물권은 몇 개로 나누냐 하면은, 8개. 몇 개? 8개인데, 물권은 여러분, 점유권과, 이 본권으로 나눈다, 예. 점유권과 무슨 권? 본권으로 나누고,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무슨 물권? 제한 물권으로 나눈다, 그지? 자, 소유권과 무슨 물권? 제한 물권, 그지? 그럼 제한 물권은 다시 용의 물권과 담보 물권 이렇게 나눈다. 여러분, 용의 물권은 다시 몇개 있냐면은 세 개. 무슨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나누고, 담보물권은 뭐, 저당권, 질권, 유치권, 그지? 요렇게 몇 개? 여덟 개. 자, 그럼 좋다. 다른 거는 전부 다 어디에서 출발했다? 본권에서 나왔다, 이게. 근데 점유권은 지 혼자 따로. 그럼 점유권은 무슨 또다? 별도. 무슨 또? 별도. 그러면 점유권은 어떤 걸 점유권이라고 하냐면은, 점유권은 위, 적법, 가리지 않고 사실상 지배 하는 거 이게 무슨 권이다? 점유권이 되게. 그래서 물건에 손대고 있으면, 다시 물건에 손대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권? 점유권. 자, 물건에 손대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권? 점유권. 그래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권? 점유권. 이렇게 하면 되게. 됐습니까? 선생님, 도둑놈, 부도덕하고 나쁜 놈인데 뭘 인정해? 이러면 시험 떨어진다.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권? 점유권. 그지? 위적법 가리지 않고 물건에 손대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권? 점유권. 자, 그럼 본권은 정당 권리. 어떤 권리? 정당 권리. 자, 본권이 있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적법한 점유권자. 본권이 없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위법한 무슨 권자? 점유권자. 그럼 도둑놈은 무슨 권은 없지만,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다.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느낌 두리뭉실하면 시험 끝난다. 다시, 도둑놈은 무슨 권은 없지만,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다. 자,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자, 소유자가 손대고 있습니다.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다.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 다시 도둑놈. 본권 없고 점유권 있고 소유자가 분실.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법은 그렇게 하는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돼야지. 그냥 두리뭉실로 하면. 다, 금방 아까 우리 세 개인 거, 세개다 다르잖아요. 도둑놈, 소유자 분실, 소유자가 점유 셋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그게 민법이다. 처음이자 끝. 그 다음에 소유권은 이거 완전 물권이다. 이러죠. 그냥. 무슨 물권? 완전. 이왜 완전 물권이라노?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 뭐?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모두 지배합니다. 무슨 지배? 모두 지배.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물권은 뭐를 제한물권이라고 하냐면은 타물권이다 이랍니다. 무슨 물권? 타물권. 타물권이라는 게 이건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 자,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 여러분 이제 대충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아까 도둑놈 무슨 권 없고 본권 없고 점유권 있고 소유자가 분실했다 무슨 권 있고 본권 있고 점유권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몇개 있다? 두 개. 무슨 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다. 그지? 그런 거.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권? 점유권 중요하다. 그런 거. 자, 그러면 요 제한물권은 타물권인데 타인 소유 물건은 자기 게 아니라 누구 물건을 타인의 물건을 용용용용 익 뭐하는 거 빨리 사용수익 이걸 줄여서 용익이라는 말 쓴다. 무슨 익? 용익. 그 타인의 물건을 무슨 가치? 사용 가치만을 지배합니다. 이게 무슨 물건? 용익 물건인데 자 이제 지상권 설명하는데 여러분 지상권은 뭐 하는 게 지상권이겠습니까? 그렇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자, 타인의 뭐 토지를 사용 수익. 토지 사용하는 거다. 그럼 지역권은 뭐 하는가?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자, 요거는 목적이 무슨 적이? 목적이 뭐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토지 사용한다. 갑의 토지를 누가 빌린다? 을. 갑의 토지를 누가 빌린다? 을이 빌려서 사용하는데 목적이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빨리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쓴단 말이에요.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물. 자, 근데 만약에 그럼 갑의 토지를 누가 빌립니까? 빨리 을이 빌려가지고 빌리는데 목적이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물. 그럼 만약에 이걸 이제 무슨 권자라고 그러고 지상권자라고 그러고.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무슨자 설정자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물권이 잘 돼야 등기 쉽다. 물권 안 되면 등기 어렵다. 2차의 여러분 저번에 했죠. 2차의 게스팅 보트는 뭐다? 공시법 및 세법이 게스팅 보트다. 여러분 그냥 2차는 세 과목이잖아요. 1차는 몇 과목이고? 두 과목이지. 둘 중에 몇 개만 70점 넘으면 되노? 한 개. 무조건 1차는 둘 중에 한 개만 70점 넘겼다 추가합격. 와. 학원 다녔다 50점은 나오거든. 됐습니까? 뒤에서 잤다 40점. 눈 뜨고 있으면 몇 점? 50점. 그럼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이제 뭐 해갖고 선생님 말 들어야 이제 몇점 넘어간다? 60점 넘어간단 말이지. 그러면 학원 다, 그래서 60점이 어렵다. 그냥 일단 학원 다녔는데 40점 대 받는 사람 없다. 학원 다녔는데 40점 맞았다. 한정치 산자지 뭐. 그러나 선생님이 또라이거나 둘 중에 한 명이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냥 학원 다니면 무조건 50점 이상 나오거든. 그러면 60점 오잖아요. 50점 나오잖아. 그러면 1차는 둘 중에 한개몇 점만 받으면 끝나노? 70점. 여러분 저 같으면 1차 합격 바로 합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잖아요. 민법 몇점 받으니까. 90점 필요 없거든. 1차는 90점 필요 없거든. 8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럼 학계로 몇점 받으면 되노? 40점 맞으면 되잖아요. 하니까 40점은 또 금방 받거든. 50점, 40,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과외를 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지? 과외를 했는데 한 반에 보통 60명씩 이랬거든. 과외할 때. 그러면 여러분 60등이나 됐습니까? 50등이나 똑같다. 물어보면은, 저 이제 수학 과외를, 수학을 잘했던 게, 문과지만 수학을 잘했는데, 물어보면은, 60등이나 50등 물어보면 수학 24개 나오잖아요. 그지? 24개 나오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선생님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노? 3, 4, 2, 1, 3, 3, 2,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바로 자요 그러거든. 근데 운이 좋았다? 하면 이건 뭐, 4개? 하면은 몇 점? 52등. 근데 어떤데, 와, 근데 운이 없다 그러면 0점 맞는 경우 거의 없다. 한 개만 맞았다 그러면 60점. 이렇거든. 그럼 딱 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요거. 엄마 60점 했잖아요. 그러면
딱 해갖고 뭐 지수로 오고 막 한 달 내내 꼭 하거든. 무슨 오고만? 지수로 오고만. 예를 들면 그러면 야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딱 시험 범위 24개에서 야 지수로 오고 만약에 그럼 4개 나오면은 4개 무조건 지수로 오고 4개는 확실하게 맞추고 나머지 20개는 네가 보통 때 하던 대로 하고 자도 좋다. 근데 지수로 오고 틀리면은 너는 무슨 사발 낸다? 딱 하고는 그럼 지수로 오고 딱 하면 4개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게 20개 중에 찍거든. 그럼 한 2개 맞잖아요. 그럼 6개 하면은 바로 48등 올라갑니다. 부모 미쳐버립니다. 왜? 이때까지 앞에 4자 달아본 적이 없단 말이지. 그럼 선생님 보너스 주거든. 그럼 또 이제 이번에는 지수로 오고 말고 근과 계수의 관계만 열심히 해라. 응? 시험 범위 만약에 그거 하면은 지수로 오고 근과 계수의 관계 딱 한 연습시키거든. 그럼 지수로 오고 근과 계수의 관계는 맞추고 나머지는 네가 하고 싶어라. 그러면은 한 6개 딱 맞추고 나머지 18개 찍거든. 두 개 맞추자면 바로 한 4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거 쉽거든. 계속 올라간다 이거. 근데 몇 등까지? 20등까지 한 많이 올라가면 옛날에 저 18등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가 노력하고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거 한 석 달 정도 가잖아요, 그지? 그럼 엄마는 항상 부모는 욕심이 있거든. 몇 등 하기를? 10등 안에 돌기를 바라는데 못 돌거든. 그 친구 이제 노력도 있고 해야 되는데 하면 이제 막 부모가 선생님 지금 18등 달한 지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선생님한테 지금 돈을 드린 지 제가 몇 개월 됐는데 선생님 계속 선생님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야 계속 못 살게 하고 울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노? 그렇지. 그러면 그만두면 안 되고 유학 간다고 하는 게 그만두게 안 하고 계속 해달라고 하거든. 유학 간 우리 아들은 선생님하고 맞으니까 선생님 유학 간다고 그러네. 그럼 친구 선생님 같은 친구 절대로 소개 안 해준다. 왜? 내가 힘들어서 하는데 친구를 악의 구렁텅이에 바로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거든. 유학 간다고 그러네. 그럼 일단은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중요하냐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50점 맞는 거는 끝까지 쉽게 학원 다니면 50점 맞는 그 60점은 자기 어떤 정도 해야 되고 노력도 있고 해야 되거든. 이게 해보면 국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저에 이게 좋은 게 약간 공부 중개사 시험이 참 60점이라는 게 참 좋은 게 약간 자기가 생각할 남한테는 내가 띨 빵하다고 절대로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빵해도 딜빵에도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나는 경제관념에 뛰어나다 그러면 학계론 열심히 해가지고 70점 하려고 하면 되고 나는 막 경제는 막 숫자 나오면 찌끈찌끈해 하면 뭐 무슨 법을? 민법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개 70점 맞으면 한 개 50점 맞다는 핸드 했잖아. 학원 다니면 무조건 50점은 넘긴다 했잖아. 그지? 그럼 1차 합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60점이기 때문에 요령이 필요하다. 그냥 100점 받는 시험은 요령 없다. 수능은 몇 점 받아야 되노? 100점 받아야 되냐? 그냥 요령이 없지만 자격 시험은 요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극단적인 처방도 있긴 있다. 그게 있거든. 예, 하고 2차는 여러분 저희 중개사법은 무조건 물어보면 알겠지만 70점 무조건 넘깁니다. 중개사법 내 머리와 관계없이 몇 점? 70점. 선생이 띨빵해도 70점. 그치. 누가 띨빵해도 70점? 선생이 띨빵해도. 근데 선생이 빠릿빠릿 하면 80점까지 간다. 누가 빠릿빠릿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공법을 책임지는 거지. 공법은 이게 60점 낸기가 힘들거든. 그냥 공법은 거의 한 뭐 보통 어떤 사람이 공법은 막 40점 돼도 받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요게 요걸 책임지는 거지. 그 요 두 개 합쳐서 120점은 되거든. 어쨌든. 응? 근데 이 공시법 및 세법. 요게 이제 게스팅 포트다 말이지. 그래서 2차는 요거에 몇 점만 넘기면 60점만 넘으면 2차 통과. 여러분 동차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요 공시법 및 세법을 여러분 등한시하면 안 된대. 그래서 이번에도 등기법 이런 거 어려웠다. 등기법은 독해를 못해갖고 못한다. 그리고 또 요즘 뭐 옛날에는 6일 수업했는데 요즘은 주 5일 수업하다 보니까 뭐 등기법하고 세법하고 막 그 격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부족하거든. 어떤 선생님이 강의하든 공시법 및 세법은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어렵게 느껴진다. 원래 어려운 과목이 아닌데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항상 몇 점? 60점을 넘길 수만 있다면 2차는 통과. 1차 둘 중에 한 개, 주특기. 2차 주특기 한 개 만들어야 된다. 2차 공법 뭐 특히 뭐 어떤 사람은 공법도 예, 제가 만약에 공부하면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공법이다. 왜? 공법 거짓말 안 하거든. 그대로 놓는데. 그 이제 저는 그런 시스템을 잘 알잖아요. 원리. 60일, 90일, 뭐 2년 뭐 다 있거든. 이게 다 이 흐름을 잘 알. 저는 제일 쉬운데 여러분은 제일 어렵잖아요. 내용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주특기 한 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차 주특기 한 개, 2차 주특기 한 개 꼭 어느 게 자기한테 그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뭐 해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재밌으면 그게 자기 과목이 되는데 재미가 없다, 죽겠다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공시법, 특히 등기법은 이 물건이 안 되면 등기 어렵다. 그, 여러분 등기 12개 나오는데, 등기 12개 나오는데, 민법과 관련이 있는 게 한 6개 정도 냅니다. 민법만 잘하면은 6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는 몇 개 맞으면 되노? 9개 맞춰야지. 그럼 12개 중에 9개 맞추면 이게 75점이지. 이게 12개가 100점이라고 하면은 6개는 50점이잖아요. 등기 9개 맞았다. 원도 한도 없는 점수지. 몇 개 맞췄다? 민법 잘하면 몇 개 맞춘다? 여섯 개. 그럼 등기법은 몇 개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그렇지. 아, 잘하네. 여러분 합격할 것 같다. 말하는. 그런 거, 그게 돼야 된다. 예? 자, 그럼 다시, 여러분, 그럼 잠깐 볼게요. 예? 그럼 여기서 나오거든. 자, 그럼 지상권은 아까 토지를 쓰는데, 자, 그럼 좋다. 갑 토지에 을이 무슨 권을 설정하고 난 뒤에 지상권. 그럼 특히 지상권은 일반 지상권을 설정할 당시에 무슨 물이 없다? 지상물이 없고 뭐만 있다? 토지만 있지. 그럼 토지를, 그러면 토지에다가 지상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설정자 해가지고 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 전부 다 등기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부 다 등기하거든. 어디에다가 등기하겠습니까? 등기소에 등기하는데 어디에? 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아파트 생각하면 안 된다. 아파트는 예외고, 구분 소유 예외고, 단독 건물. 그럼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그러면 단독 건물 살려면 몇 개 등기 이전 받아야 되노? 두 개. 토지 이전, 건물 이전. 이렇게 두 개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요 지상권은 어디에다 등기하냐면 토지에다 등기한다. 그래서 항상 뭐, 제한 물건은 어디에다 등기하냐면은 뭐, 제한받는 부동산. 그럼 지상권은 뭘 제한하노? 토지.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 등기가 되었다? 무슨 등기보다? 토지 등기보다. 예?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자, 토지 등기부에, 여러분 또 이게 돼야 되는데, 등기부는 세 파트로 나온다. 몇 파트로? 세 파트로 나온단 말이지? 무슨 부? 표제부, 갑구, 을구. 그지?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아마 하겠지만 됐습니까? 등기부 구조는 꼭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온다. 무슨 부 구조? 등기부. 자, 등기는 몇 파트로 나온다? 세 파트. 그럼 표제부에는 자, 1번, 2번, 3번 이걸 하는 걸 무슨 번호로 한? 표시번호.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말로 나오니까 어렵거든. 무슨 번호로 한? 표시번호. 그럼 내용을 기재하는 걸 이걸 무슨 난? 표시란. 그럼 표제부는 표표표. 앞으로 표제부는 뭐? 표표표. 표제부는 뭐? 표표표.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표시란에는 뭐? 소재와 집은? 금방 뭐랬노? 소재와 집은 뭐고? 주소. 그지?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는 지목, 면적. 무슨 이름 없다? 사람이 이름 없잖아요. 표제부에는.
다시 소재와 지번 토지 같으면 빨리 뭐 지목 면적 건물 등기부는 소재와 지번 그다음 뭐 면적 그다음 또 앞에 아까 지목 대신에 지목이 들어 있으면 토지 등기부 구조와 종류 뭐와 구조와 종류 면적 그럼 구조는 자 한 개만 땅에 오면 된다 철근 콘크리트 조 다시 뭐 철근 콘크리트 조 슬라브 지붕 자 여러분 다음에 이제 등기법 시간에 하겠지만 됐습니까 등기 할 수 있는 물건 할 수 없는 물건 이것도 나오거든 어? 거기서 뭐를 중요시하냐면 금방 알죠 구조와 종류는 철근 콘크리트 조 벽돌 조 슬라브 지붕 슬레트 지붕 기아 지붕 지붕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지붕이 있다 무조건 등기한다 뭐가 있다? 지붕 뭐가 있, 원래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세 개 벽, 기둥, 지붕 법 과목은 뭐라 했노? 그렇지 아 그런 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등 그럼 또 아까 있죠 등기부 구조도 내고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없는 물건 이번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내년에 나온단 말이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기준이냐면은 뭐 벽 기둥 지붕이 있으면 특히 그 벽 기둥 지붕에서 뭐를 중요시하냐면은 문장 안에 뭐 지붕 무슨 지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뭐 한다 등기한다 그래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조 슬라브 지붕 그게 뭐 구조와 종류 종류는 지붕에 따라서 정한다 기와 지붕 슬라브 지붕 슬레트 지붕 뭐 이렇게 지붕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그걸 뭐 표시란 표시라는 그 뭐 물건의 표시사항 이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표제부는 표표표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1번, 2번, 3번 이걸 순위번호란 무슨 번호란? 순위번호란 그럼 내용, 이걸 이렇게 하는 걸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항란 이렇게도 표현한다 무슨 란? 사항란 그래서 갑구는 뭐에 관한 사항? 소유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들어간다? 갑구의 사항란. 갑구는 무슨 번호란과? 순위번호란과 사항란. 권리자. 그 다음에 얼구도 1번, 2번, 3번 똑같다. 이것도 무슨, 똑같다. 갑구와 얼구는 구조가 똑같다. 무슨 번호란과? 순위번호란과 뭐, 권리자 및 뭐, 기타 사항란. 근데 이제 이렇게 내는 거지. 표제부는 표시번호란과 사항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OX? X, 표표표, 그지? 그 다음, 순위번호란과 표시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OX, X. 이렇게 하지. 순위번호란과 아니고 뭐, 표시란이 아니고 뭐, 표시번호란.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 이게. 등기는 독해만 할 수 있으면 쉽거든. 근데 여러분이 뭐, 모르면 독해가 안 돼갖고 못한다. 12개. 그럼 하는데, 자, 그게 무슨, 어쨌든, 그럼 등기는 몇 파트로 구성되어 있노? 세 파트. 그지? 근데 을구는 아까 이죠 제한물건 등기하는 거 이걸 뭐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표현한다. 뭐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무슨 구에 을구 상난 소유권은 갑구의 무슨 난 상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등기부는 몇 파트로 나눴노? 세 파트 어느 거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두 파트로 나누면은 요거 요거는 표시의 등기. 물건 표시사항. 표시 등기. 갑구는, 빨리. 갑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 그래서 세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누면 요건 표시의 등기와 이 표시의 등기를 다른 말로 사실의 등기라고 합니다. 뭐의 등기? 사실의 등기와 갑구와 얼구는 갑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래서 이걸 권리의 등기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권리의 등기 하면 머릿속에 갑구와 무슨 구? 얼구. 또 갑구와 얼구 하면 뭐? 권리.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상란의 등기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거 뭐? 갑구와 얼구.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데 그걸 막
그래서 등기는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똑같은 용어를 한 개의 용어로만 쓰면 되는데 어떨 때는 용어가 달라졌을 때 틀리고 어떨 때는 달라도 같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미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수학 선생님이 이거 법과목 시험 치잖아요. 중개사 거의 제가 아는데 거의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수학은 딱 한 개밖에 없거든. 근데 법과목은 막 용어가 어떤 데는 막 두 개, 세 개씩 했는데 똑같고 어떨 때는 또 용어가 똑같은데 뜻이 다르고 아까 추인 물었잖아요. 묵건대리에서 추인, 취소에서 추인, 무효에서 추인 다 다르단 말이지 그게. 그때는 다르고 추인이. 여기서는 또 아까 뭐 권리의 등기하면 갑과 무슨 구? 을구. 갑과 을구의 등기 이렇게도 표현하고 권리의 등기를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라의 등기? 상나라의 등기하면 갑과 을구.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구조가 중요한 거지. 그럼 표표표 표제부는 뭐 표표표 이렇거든. 되겠습니까? 어,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 지상권은 다시 돌아가서 더 하고 싶은데 그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근데 요 지상권은 어디에 등기하냐면 건물 등기부 뭐 을구 무슨 구? 을구에 등기하는데 응? 응. 토지 등기부 을구라고. 예, 그 아니 토지 등기부 그지? 을구에 등기하는데 그럼 선생님 혹시나 틀리면 절마 저게 흥분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 그렇지. 그런 건 따로 모르면 되고. 까먹고. 있잖아요. 근데 요 이제 그 하면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나오거든. 간단하게. 여러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 등기, 여러분 등기법을 잘하는 방법 1번 등기부 구조 꼭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예? 등기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부 구조? 등기부 구조. 제가 만약에 등기법, 저는 옛날 등기도 가리키고 공법도 하고 학계론도 다 했습니다. 근데 안 해본 거 딱 한 게 중개사법을 안 해봤다. 중개사법을 안 해보고 다 했는데 등기는 딱 등기부 구조 이거 꼭 기억해도 완벽해요. 근데 요게 무슨 진화리고 오리지널이고 집합 등 건물 등기부를 가지고 시험 문제는 이번에도 나왔더라. 언제도 나왔다? 이번에도 대지권 해갖고 막 나왔거든. 그러면 내년에도 나온다. 집합건물은 등기부 구조에서는 이게 무슨 진화도 나오지만 오리지널도 나오지만 무슨 건물? 집합건물 등기부는 한 개 더 있다. 표제부가 무슨 터는 집합건물 다른 말로 아파트는 한 개 더 있다. 이게 어? 아파트는 한 개 더 있단 말이지. 그럼 앞에 거를 뭐 일동의 표제부 요걸 뭐 전유분의 표제부 또는 구분소유의 표제부 뭐 이렇게 하는. 어쨌든 등기부조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의 종류? 등기의 종류. 이게 종류는 요 두 개는 내가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모르고 막 등기를 공부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들어도 시험 못 맞춘다 절대로. 등기의 종류는 내용에 따라서 뭐 기입 변경 경정 이거 있고 그 다음에 형식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형식은 순위번호 형식. 무슨 번호 형식? 순위번호 형식인데 1번, 2번, 3번 이걸 뭐 독립등기. 독립등기 이걸 주등기.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3번 하잖아요. 등기는 항상 무슨 순서별로 기재한다? 시간 순서별로 기재한다. 무슨 순서별로? 시간. 그럼 1번, 2번, 3번 이렇게 뭐 4번까지 같이 3번이 있잖아. 그지? 근데 만약 1번에 고쳐야 될 사항이 있다. 뭐 고쳐야 될 사항이 있다. 1번 두 줄 꺾고 절대로 안 고치고 3번 밑에 1의 부기 1 이렇게 해서 등기하는 걸 부기등기라는 말 쓴다.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몇 번 밑에 있어도 3번 밑에 있어도 몇 번? 1번. 그렇지. 그걸 부기등기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럼 부기등기하는 목적은 요걸 주등기라 하잖아요. 예? 독립등기, 주등기의 연장. 무슨 장? 연장임을 나타내고자 할 때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 그지? 그래서 이 독립등기와 부기등기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이런 표제부에는 무조건 주등기만 있고, 무슨 등기 없다? 부기등기 없다. 와.
집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저희 집 제일 처음에 건물 신축했습니다. 건물 같으면은 몇 번? 1번. 있잖아요, 그지? 뭐, 소재와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건물 등기부 한다면은 했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뭐, 슬라브, 지붕,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근데 해가지고 3층으로, 2층 되어 있잖아요. 3층으로 정축하잖아요, 그지? 이걸 뭐냐면은 부동산 변경 등기라고 그러거든. 무슨 등기? 부동산 변경. 그럼 일반적으로 권리에서 변경 등기할 때는 부기 등기하는데 표제부에 만약 변경 등기한다, 부기 등기한다고 그러면은 1의 부기 1. 또 고쳤다 1의 부기 2, 고쳤다 1의 부기 3, 고쳤다 1의 부기 4. 몇 번밖에 없노? 1번밖에 없지. 표제부는. 그래서 표제부에는 무슨 등기 없다. 그러면 원래 이 부기 등기하는 것은 주 등기와 연장임을 나타내고자 할 때예요.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주 등기와 연장임을 나타내고 또 무슨 관계인에게, 이해관계인에게 뭐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근데 이 표제부의 특징은 무슨 관계인이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다 하고, 그래서 무조건 표제부에는 무조건 무슨 등기, 주 등기만 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제가 어떤 데는 이번에 시험 친 사람, 선생님 내 등기법은 사실 공부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걸 가지고 응용해 갖고 선생님 저 10개 맞았어요, 9개 맞았어요. 이번에도 우리 걸린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다. 그럼 금방 있죠. 표제부에는 무슨 등기 없다, 부기등기 없다. 표제부에 부기등기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부동산 부기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OX? X.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에 그지? 표제부 그럼 크게 여러분 부동산 이게 표시상 물리적인 사항은 뭐가 기준이냐면은 대장이 기준이다. 원래 대장의 표시와 다시 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있잖아, 그지? 됐습니까? 근데 대장은 집권주의다. 대장 관리하는 행정청이 무슨 주의? 집권주의. 집권으로 고치고, 등기는 당사자 무슨 청이 있어야?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제일 처음 하는 걸 무슨 등기를 했다? 보존등기 했지, 그지? 해가지고 아까 정축했다. 2층인데 3층으로 뭐 했다? 정축. 내 마음대로 정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정축하려면 뭐 어떻게 규모가 작으면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규모가 크면은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그지? 허가 받아가지고 그럼 자, 다 지었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무슨 승인 받아야지. 준공검사는 말 안 쓰고 무슨 승인?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아야 되잖아, 그지? 무슨 검사? 사용검사. 이게 바로 준공이라 하잖아요. 사용검사 받, 준공이 떨어지면은 사용검사가 되면은 바로 대장에는, 건축물 대장은 2층에서 몇 층으로? 3층으로 기재한다. 누가? 소관청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물리적인 상황 변경이 되면 뭐부터 먼저 바뀌노? 빨리. 대장. 대장이 2층에서 몇 층? 3층. 그럼 등기부는 몇 층으로 되어 있노?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누가 고쳐야 되노? 소유자가. 표제부에 관한 등기는 전부 다 소유자가 한다. 무슨 자가? 소유자가 뭐를 첨부한다? 대장. 뭐를 첨부한다? 대장을 첨부하고 무슨 관계인이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럼 일반적으로 등기는 공동신청인데 매매에서 매도인 매수에 함께 제가 체계적으로 지금 안 해서 공동신청인데 여기는 무조건 누가 한다? 빨리. 소유자가 무슨 신청? 단독. 자, 첫째 누가 한다? 소유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무슨 관계인이 없다? 이해관계. 그 다음에 또 이 대장과 등기부를 뭐 시키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의무화 되어 있다, 이게. 뭐 되어 있다? 의무화. 여러분, 만약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무슨 건? 저당권. 등기 안 해도 관계없다. 등기 안 하면 누구만 불리하노? 권리자만 불리하잖아, 채권자. 신청하든 안 하든 관계없으면 신청주의다. 근데 의무화 되어 있는 게 있다, 이게. 뭐? 의무화 되어 있는 게 뭐? 표제부에 관한 등기는 무조건 의무화. 누가? 소유자가. 아까 만약 부동산에 관한 변경이 있다, 소유자는 무조건 뭘 첨부해서? 대장을 첨부해서 매도일 이내에, 1월 이내에 의무화 되어 있대, 이게. 그래서 표제부에 관한 등기는 특징, 누가 한다? 빨리.
소유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무슨 관계니 없다, 이해관계니 없다. 그 다음에 항상 표제부에 관한 표제부 부동산 넣으면 무조건 뭘 첨부하느냐 하면 대장을 첨부한다. 뭐를 첨부한다? 대장을 첨부해서, 아까 했죠? 매들리네? 이럴리네? 어? 뭐, 의무 확 돼있다, 이게. 특징.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는 뭘 전달하냐면 민법이든 등기든 무슨 템이 돼야 된다? 시스템이 돼야지. 막 줄 쳐서 되는 건 아니네, 이게. 그 다음에 또 아까 표제부는 무슨 등기 없다? 부기등기 없고 전부 다 무슨 등기? 주등기. 1, 2, 3, 4 무조건 간다, 이게. 1, 2, 3, 4 이렇게 가고. 응? 중요하다. 다시. 표제부에 관한 등기는 누가 한다? 소유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무슨 관계니 없다, 이해관계니 없다, 반드시 뭘 첨부한다? 대상, 매도 이내에, 1월 이내에, 의무화되어 있고, 항상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 그치, 오케이. 그것만 알아도 딱 나온다, 이게. 나오면 딱 맞출 수 있거든. 다 몰라도. 다 몰라도 확실하게 일곱 개만 알면은 맞출 수 있다. 왜? 세 개 못 알아도 일곱 개 가지고 딱 틀린 게 나왔다 쫙 찍으면 되지. 표제부에 그래서 표시에 관한 등기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표제부에는 무슨 등기 없다? 부기등기 없다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표시란 무슨 난? 표시란 거지 부동산에 관한 변경 부동산의 변경 경정등기는 여러분 보세요 이건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하잖아요 항상 무슨 등기 없다? 부기등기 없다 했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1번 저당권 갑 2번 저당권을 했잖아 그지 근데 이 갑에 고쳐야 될 사항이 되게 음악 문에 고쳐야 될 상황이 있거든. 그러면 절대로 두 줄 긋고 안 고치고 1의 부기일 해서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하잖아. 그지? 이걸 뭘 하노? 권리의 변경 경정등기를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변경등기 경정등기는 주부기 이런 말 하면 무조건 X 두부류 금방 뭐래노? 무조건 두부류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부동산의 변경 경정은 무슨 등기로 하고? 주. 그 다음에 권리의 하면은 은혜 갑과 무슨 구? 을구의 변경 경정은 변경 경정 등기는 무슨 등기? 원칙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인데 여기는 무슨 관계인이 있을 수 있노?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는 뭐 승낙서나 재판 등본 이 첨부되면은 이거는 여기 있으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여기 없으면은 맨 끝순위로 3번으로 간다 이게 없으면은 무슨 등기 주등기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변경등기, 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하면 OX, X 몇 부류? 두 부류. 부동산 표시란의 변경경정은 항상 반드시 무슨 등기? 주. 근데 권리의 변경경정 원칙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지만 무슨 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재판 등본을 하면 뭐 그대로 1순위 하면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거 못 받으면 맨 끝순위의 무슨 등기? 주등기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럼 이런 게 두 부류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도 주부기. 소유권 이전 주. 무슨 권 이전 주? 소유권 이전 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저당권 1번 갑 2번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거든. 1번 저당권 이전했다. 여전히 몇 순위로 해야 된다? 1순위 부기등기. 그래서 이전 등기도 주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 하면 OX, X 앞에 붙어야 된다. 뭐에 관한 소유권 이전은 뭐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 하면 을구, 이전은 뭐 부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등기부 구조와 등기 종류가 꼭 여러분 완벽하게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 그러면 일단 등기는 한 30% 끝나본다.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하고 또 한 개 더 하자. 한 개만 더 하고 들어가는데, 그지? 이제 기본 강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뭐냐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거 나오거든. 뭐에 필요한 서류? 등기에 필요한 서류. 예를 들면 무슨 증명? 인감 증명, 주소를 증명, 주소를 증명, 주소 증명 서면은 주민등록 등 초본. 그 다음에 뭐? 얼파바람에 대장. 그 다음에, 뭐? 토지거래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뭐 이런 거 쭉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일일이 앞대가리, 중간대가리 여는 거 아니고. 인감 증명은 어떨 때 필요하냐? 딱 기본 원칙이 있단 말이지. 인감 증명은, 인감 증명은 어떨 때? 소유자가 불리할 때. 딱 기본 원칙. 뭐가 불리할 때? 그럼 매매하면 누구의 인감 증명만 있으면 되노? 매도인. 그치. 매수인은 인감 증명 첨부하면 OX? X. 그치. 그럼 아까 지상권 설정할 때 인감 증명 있어야 된다고 써야 된다? 있어야지. 소유자 불리하잖아요. 토지 소유자. 맞잖아요. 제한물권 설정하면 뭐? 설정자의 무슨 증명? 인감 증명. 그치. 간단하게 이 기본 원칙은 누가 불리할 때? 소유자가 불리할 때. 그러면 여러분 전세권을 이전하는 거, 전세권 이전, 지상권 이전 할 때는 전세권 이전, 지상권 이전 할 때 인감 증명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소유자하고 관계 없잖아요. 전세권 이전, 전세권 이전 할 수 있거든. 지상권도 이전할 수 있거든. 저당권 이전할 수 있거든. 소유자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뭐 제한물권을 이전하거나 제한물권을 말소하거나 인감증명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간단합니다. 말소하면 오히려 더 좋잖아요, 소유자. 간단합니다. 이게 딱 있거든. 이걸 막 앞대가리 중간대가리 여우는 사람 바보로 한다. 예. 서류 여기 한 문제 나오거든. 아까 등기는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모여가지고 몇 개? 12개. 그럼 막 책 달달 외운다고 해서 12개 못 맞춘다. 책 달달 외워도 10개 못 맞추거든. 무슨 템을 알아야? 인감 증명은 누가 불리할 때? 소유자가 불리할 때. 그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또 동의서, 승낙서 제출하는 경우는 동의, 승낙한 사람의 무슨 증명? 인감 증명. 그럼 벌써 몇 개? 2개. 마지막으로 등기필증 제출해야 되는데 등기필증 제출 못했을 때 인감 증명 3개. 끝. 완벽. 100%. 금방 뭐랬노? 인감 증명은 몇 개? 3개. 뭐가 불리할 때? 소유자 불리할 때 동의서, 승낙서 제출하는 경우는 동의, 승낙한 사람의 무슨 증명? 인감 증명. 그 다음 무슨 필증 제출해야 되는데? 등기필증 제출해야 되는 경우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못할 때 제출해야 되는 사람의 무슨 증명? 인감 증명. 끝. 그렇게 하는 거지. 막 앞대가리 쭉. 그럼 여러분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하면은 지금은 이제 11월 12월이니까 그러는데 한 7월 8월 가면 이거 딱 보면 알거든. 소유자가 불리한지 아닌지. 아까 전세권 설정 소유자 불리합니까 불리하지 않습니까? 불리하지. 토지 소유자의 무슨 증명? 인감 증명. 그지?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할 때는 인감 증명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원칙. 와, 소유자가 불리하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전세권 이전하는데 전세권자가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되거든. 근데 전세권자가 등기필증 제출을 못하는 경우는 전세권자의 무슨 증명? 인감 증명. 무슨 권하고는 관계없어도 소유권은 관계없어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기본 법과목은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소를 증명한 서면 어떨 때? 등기부에 처음 이름 올라갈 때. 등기부에 처음 이름 올라갈 때. 근데 딱 한계가 있다. 처음 이름 올라가지 않지만 주소를 증명한 서면을 제출하는. 그럼 매매에서는 누구 것만 있으면 되노? 원래 매수인. 근데 예외적으로 그때는 매도인 것도 첨부한다. 그것만 예외고 나머지는 무조건 등기부에 이름 처음 올라갈 때. 그럼 자,
전세권 이전한다. 누구의 주소를 증명한 서명만 있으면 되노? 이전받는 양수인 것만. 되겠습니까? 딱히 뭐 원칙이 있다는 거지. 예외는 딱 한 게 있다. 아까 매매에서 매수인 것뿐만 아니라 누구 거? 매도인. 요거는 등기부에 어떻게 이름 처음 올라가는 경우. 예외 딱 한 게 있다. 매매에서 아까 누구 거? 매도인. 그럼 대장은 아까 어떨 때? 표. 무슨 표? 표. 표시란 나오면은 다른 말로 뭐 석자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다시 무슨 산?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뭘 첨부한다? 대장. 예외. 그뿐만 아니라 소유권 보존과 이전 끝. 100%.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근데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는 허가를 안 받아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안 받아도 되는 거 어떤 게? 허가는 왜 토지 거래 허가 하노? 투기. 무슨 기? 투기. 투기니까 무슨 상일 때? 유상일 때. 유상인데 딱 세 개. 유상이면서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가 무슨 상일 때? 유상일 때 딱. 그럼 전세권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딱 세 개. 무슨 건?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요거 시험 문제 내겠네. 딱 있거든. 이게 무슨 상일 때? 유상. 그러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지. 그럼 정여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와, 무상이니까. 그렇지. 그럼 또 잘 내는 게 신탁은 맡기는 거지. 신탁, 이거는 신탁은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는 이론상. 신탁은 허가 받을 필요 없다. 했다가 찾아온다. 이것도 뭐 받을 필요가 없다. 왜? 투기하고 간 게 없다. 이렇게 한 거지. 신탁은 실질적으로 뭐 투기라 하더라도 이론상 말 그대로 법가는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야. 신탁은 뭐 하는 거고? 맡기는 거고. 맡겼다가 찾아오는 거 투기하고 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렇게.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가 바뀔 때마다?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뭐 이게. 이게 있단 말이야. 뭘 하든지 갖다 들이대면 저는 이거 몇 년 전에 했냐면은 옛날에 한 건데 다 기억하잖아요. 와. 앞대가리 중간대가리 안 내웠거든. 해가지고 하면은 무슨 템? 다시 돌아가네. 그렇다는 거지 뭐. 근데 중요하다 이거야. 중요하고 조금 다음에 또 이제 시간 남아 하고. 그러면은 지상권은 어디 하냐면은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을구에 등기한다. 이게 토지 등기부 무슨 구에? 을구에 등기하는데 그럼 만약에 을구에 근데 이제 토지를 얼마만큼 쓰냐면은 전부 또는 일부를 쓸 수 있다. 무슨 부? 전부 또는 일부를 쓸 수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만약에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만약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설정했잖아요. 그럼 누구만 건물 지을 수 있노? 을만. 맞죠? 그럼 을이 지었다 그럼 다른 사람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배타적이라는 말을 쓴다. 무슨 점? 배타적 사용. 그래서 이제 자 요게 배타적인데 그럼 자 을구에 1번 지상권인데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전부 만약에 지상권 설정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올 수 있거든. 그럼 뒤에 못 오는 거 빨리. 지금 이 무슨 등기부고? 얼군데 토지 건물. 토지! 아까 했잖아. 제한받는 부동산. 이건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 얼구지, 지금.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 얼구인데 누구만 쓸 수 있단 말이고, 빨리. 지상권자만 쓸 수 있지. 쓰는 거는. 근데 요거는 저당권은 계속 올 수 있어도 무슨 건은 못 오냐 하면은 무슨 건? 용의권 못 온다. 무슨 건? 용의권. 왜? 누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지상권자만 전부일 때 중요하다. 어떻게 사용하니까 그러냐면 배타적으로 쓰기 때문에 되게 배타적이란 말은 우리끼리는 뭐 독점적. 무슨 적?
독점적 누구만 쓸 수 있노? 빨리 지상권자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나중에 할 때. 이게 안 되면 지상권 어렵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어? 다시 누구만 쓸 수 있다? 지상권자만. 어떻게 사용하니까? 배타적. 배타적은 다른 말로 무슨 적? 독점적. 그래서 그럼 여기에는 만약에 지상권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저당권은 쭉쭉 올 수 있어도 무슨 권은 못 온다? 용의권. 왜? 어떻게 사용? 배타적. 그렇지. 됐습니까? 그럼 용의권 하면 몇 개냐면 네 개다. 무슨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무슨 권? 임차, 토지 임차권.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거든. 항상 앞으로 용의권 하면 몇 개를 이야기한다? 네 개. 세 개 하면 안 된다. 지금 됐습니까? 하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전부가 아니고 무슨 부이면은 일부이면은, 그럼 만약에 각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무슨 부일 때는, 일부일 때는, 자, 일부에 갑, 일부일 때는, 을, 병, 이런 식의 다른 용의권도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역만 뭐 되지 않으면 빨리 중첩되지 않으면. 그치.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단 말이야. 기본적인 거. 막 지상권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하고 연결된다. 다시. 지상권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됐다. 다른 무슨 권 못 온다? 용이 나중에 가등기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등기는. 근데 전부가 아니고 무슨 부일 때는, 일부일 때는 지역만 뭐 되지 않으면, 중첩되지 않으면 다른 용의권도 올 수 있다. 그렇지. 어떻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배타적. 그래서 만약에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해 놨을 때는 중첩적으로 승립할 수도 없고, 됐습니까? 또는 뭐, 중첩적으로도 승립할 수 없고, 다른 용의권과도 무슨 존, 병존할 수도 없다. 어떻게 사용하기 때문에? 배타적, 그치? 요것만 하고 마치죠, 그치? 요것만. 자, 그 다음에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를 쓰는데, 전부 또는 일부, 항상 용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인데, 요거는 비배타적이다. 무슨 배타적? 비배타적. 자, 그럼 좋다. 아까, 토지를 쓰는데 지상물을 설치하는데 지상물을 설치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노? 지상권은 빨리 배타적. 중요한다 안 한다. 그 다음 지역권은 이 통로로 쓰는 걸 지역권이라 한다. 예? 뭐로? 통로. 자, 갑 토지를 어리 통로로 쓰는데 이용하는 토지를 무슨지 요역지 요구한다 하는 거지. 이용당하는 토지를 무슨지 성역지라고 한다. 예? 그럼 이용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 지역권자. 이용당하는 사람을 지역권 무슨 자? 설정자. 저 말 알아듣고 있습니까? 예. 빨리 해도 알면 알아듣고 모르면 못 알아듣고 이렇대게. 됐습니까? 선생님 말이 빨라요. 그게 아니라 알아듣는 거는 어떻게? 선생님 잘 알아듣고 있어요. 이러고 모르면 선생님 말 빨라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모르는 게 어떻게? 그러면 자 어쨌든 요역지의 권리자는 무슨 권자? 지역권자. 승역지의 권리는 지역권 무슨 자? 설정자인데 요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통로로 쓴단 말이지. 얼마만큼 빨리? 전부 또는 일부. 근데 만약에 뭐 전부라도 좋고 일부라도 좋은데 이게 통로로 쓰는 거 지역권이거든. 그걸 무슨 배타적이라는 말 쓴다? 비배타.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을이 지역권, 여기 붙어 있는 뭐 병의 지역권, 여기 정의 지역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중첩적으로도 승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사용하니까 빨리 비배타적. 그래서 그럼 여기는 중첩적으로도 승립할 수 있고 다른 용의권과도 무슨 존, 병존할 수 있고.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뭐다? 반대. 무슨 데? 반대. 그럼 여기선 지역권에선 제일 중요한, 아니 지상권은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적? 배타적. 지역권은 비배타적. 그래서 지역권은 중첩적으로도 승립할 수 있고 다른 용의권과도 무슨 전 병전 가능하다. 예?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다. 예? 누구 토지를? 타인의 토지만 대상으로 한다. 토지만 대상으로 하는데 토지를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권? 지상권. 비배타적으로 쓰면 뭐 지역권인데 이것도 설정계약 플러스 뭐한다? 등기. 근데 전세권. 자 앞으로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할 텐데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 외국에는 전세권이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몇 개냐면 여덟 개다. 점유권, 본권인데 본권은 다시 소유권, 용익 세 개, 담보 세 개, 용익 세 개, 담보 세 개 해서 본권 몇 개? 빨리 일곱 개. 점유권 해서 몇 개? 여덟 개인데 전부 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서양에서 도입한 거다 말이죠. 어디에서 도입한 거? 서양. 뭐 그런 거 구체적으로 알 필요 서양에서 도입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고유의 물건 하면 무슨 건? 전세. 그럼 앞으로 저 입에서 책에서 석자 전세권 다시 무슨 건? 전세권 하면 뭐? 등기한 거. 그 물건. 무슨 건? 물건. 그럼 밖에서 전세방 있음 전세기간 해도 그걸 채권적 전세라 한다. 무슨 적 전세? 채권적 전세. 됐습니까? 요거는 법률상 무슨 차로? 임대차. 즉 임차권으로 본다 이게. 무슨 건? 임차권. 임대차라기보다는 임대차는 계약이고 무슨 건? 임차권. 그치? 로서 이건 무슨 건이다? 채권이다. 무슨 건? 채권. 그래서 밖에서 전세방 있으면 전세금 해도 뭐 안 하면은? 등기 안 하면은 전부 다 무슨 대차? 임대차. 그래서 민법 시간에 전세권 하면 무조건 뭐 한 거 빨리 등기 물건. 무슨 건? 물건. 어디에는 없고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물건 이렇게 한다. 외국에는 전세권이란 게 없고 외국에는 전부 다 무슨 차로 규율하냐면 임대차로 규율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건도 있고 빨리 전세권도 있고 무슨 차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전세권은 앞으로 전세권 하면 무슨 건? 물건.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설명할 텐데 원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면 항상 물건과 채권이 같이 나오잖아요. 다시 뭐 물건과 채권이 같이 나오면 물건의 대표적인 주자는 무슨 건을 내세우고? 전세권. 무슨 건? 전세권. 채권의 대표적인 주자는 무슨 건을 내세운다? 임차권, 임대차. 그건 다음 주에 설명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만 있는 물건 하면 무슨 건?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타인의 뭐 토지 또는 뭐 건물. 그래서 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지마.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된다. 건물을 어떻게 사용? 빨리. 어떻게 사용? 배타적. 무슨 적? 배타적. 독점적. 되겠습니까? 예.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설명한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계속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줌마는 오래 잡아놓으면 그건 제약이다. 아저씨는 잡아놔도 되거든. 근데 아줌마는 오래 잡아놓으면 제약이다. 말이야.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쨌든 그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